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교재 130페이지 한 펴보세요. 대리권 남용 이거 할 차례입니다. 자, 대리권이 남용이 됐다. 그 말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걸 대리권 남용이다. 다른 말로 배임적 대리행위다.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갑하고 병 사이를 을이 대리를 하면서 갑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이게 시가 한 3억 정도 되는 물건이다라고 가정을 먼저 할게요. 이 3억 정도 되는 물건을 갑의 대리인 을이 매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갑의 대리인 을이 매각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표시했다는 얘기는 갑에게 귀속시키겠다. 이 매매대금 갑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얘 진정한 의사는 갑을 갖다 줄 의사가 아니라 지가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뭔가 이렇게 해주기 위해 했던 거죠. 그러니까 표시는 갑을 갖다 주겠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의도는 갑을 갖다 줄 의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겁니까? 일치하지 않은 겁니까?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우리 판례가 이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민법 제107조를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민법 제10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이라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여기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갑에게 귀속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법률행위의 효력은 갑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7조 1항 단서에 보면은 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라고 하면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예요. 그때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했다라고 하는 건 배임적 대리행위가 있었고 배임적 대리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107조가 적용이 돼서 일단은 표시한 대로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이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이 의사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무효가 되니까 그때는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니까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게 우리 대리권 남용인데 그 옆에다가 하나 좀 써놓으세요. 대리권 남용 개념 밑에다가 배임적 대리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배임적 대리행위. 여기서 효과가 대리권 남용에도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네 번째 줄 통설과 판례는 107조 1항 단서의 유추 적용설에 의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대리권 남용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의 의미는 본인이 책임진다예요. 본인이 책임진다. 하지만 대리인의 상대방이 그 대리인의 그거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효니까 그래요. 무효. 대리행위가 무효면 본인이 책임 안 지는 거죠. 대리행위가 유효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107조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요. 대리권의 소멸이 나오죠. 대리권의 소멸인데 이 대리권의 소멸은 뭐 이해보다는 암기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사성파, 사원수 이렇게 먼저 암기 먼저 해버릴게요. 사성파, 사원수. 그래서 이 사성파는 대리인파예요. 세 글자 팔아서 대리인파다 뭐 이렇게 그냥 억지를 쓰는데 어쨌든 우리 암기해서 시험에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모양이 빠지든 안 빠지든 그건 관계없어요.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 대리인자를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우견의 계시 대리인의 파상. 이게 대리권의 소멸이잖아요. 이 지금 대리권의 소멸 사유를 보는 겁니다. 대리권의 소멸이니까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 요 관계만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건데요. 이렇게 해서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우견의 계시, 대리인의 파상. 그럼 하나 남은 건 뭐냐? 본인이겠죠. 본인. 본인의 사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인데 이걸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다. 여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기서 일반적이란 말은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일반적 소멸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나 수권 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의 특유의 소멸 사유예요. 임의 대리에만 있는 특유의 소멸 사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정 대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다라고 하는 건 갑이 을을 채용을 해서 수권 행위를 해서 대리권을 줬다가 채용 관계를 끝냈다. 즉 해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할 수 없는 것이고요. 수권 행위의 철회다라고 하는데 이건 수권 행위는 대리권을 수유한 행위를 철회한 거예요. 해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직무에서 배제해버렸다. 업무에서 배제해버렸다. 이게 이제 수권 행위의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성파, 사원수,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우견의 계시, 대리인의 파산, 본인의 사망,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다라고 해서요. 자, 대리인의 사망이 왜 대리권의 소멸 사유냐? 대리인이 돌아가셨대요. 그럼 대리행위 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대리권 소멸시켜야 됩니다.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계시가 됐다. 대리인이 성년후견인의 계시가 됐다는 얘기는 피성년후견인이 됐다. 단독으로 완벽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리권을 소멸시켜야 되는 거고요. 대리인이 파산했대요. 대리인이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대리권 소멸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본인이 사망했다. 본인이 돌아가셨대요. 대리인이 법률행위하면 그 법률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돌아가시면 본인과의 법률관계는 모두 다 끝나는 거죠. 본인에게 법률관계를 귀속시킬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거고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본인이 대리인을 해고했다. 수권행위의 철회는 본인이 대리인을 해고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그 업무 하지 말고 다른 업무 해라 라고 해서 업무에서 배제해버렸다. 자, 이게 대리권의 소멸사유입니다. 그래서 암기 먼저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대리권이 소멸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해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암기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거기 한쪽 구석에다가 131페이지 위쪽에다가 사성파 사원수 해놓고 이거 세 글자 파니까 대리인 파고 하나 남은 거니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남은 사람 본인밖에 없다. 이거는 임의 대리의 소멸사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네 개를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다. 모든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네, 거기 더 이상 볼거 없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133페이지로 한번 가시면요. 거기 문제가 25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바로 그냥 답이 있고요. 예,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 대리가 원칙이고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됐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수 있는 거고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그럼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래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대리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대리권이 끝났고요.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는 누구하고 누구 관계일까요? 대리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뒤인가요? 자, 대리행위는 이렇게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요. 대리인이 있을 때 여기가 대리권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대리행위의 관계죠.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이 대리행위예요. 의사결정도 그 의사결정에 의한 표시도 다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행위를 판단할 때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었다든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대리행위는요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대리인이 하지만 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느냐, 현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명을 대리인 을이 와서 하는 법률행위지만 나 자신을 위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 이걸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에 의해서 대리행위의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데 이 현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현명은 분류식행이에요. 특별한 형식과 절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게 표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은 분류식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분류식행이라고 하는 건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만 표시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멋지고 완벽한 현명은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가장 완벽하고 멋진 현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갑의 이름만 이렇게 써도 결국은 이 법률행위는 비록 내가 하지만 갑에게 귀속됩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죠. 이것도 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다 귀속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갑이 책임을 지는 행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번엔 을 이름만 썼다는 얘기예요. 을 자신이 법률행위 하면서 자신의 이름만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리행위 현명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을이 책임져야 됩니다. 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즉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대리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갑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이 원칙적으로 을이 책임져야 돼요.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갑이 책임지는 경우는 어떤 때냐? 그럼 이때는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어허 글씨를 왜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례가 나오면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현명 방법은 분류식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표시해 주면 되는데 자 을이 법률행위 하면서 자기 이름만 썼다 그럼 이건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에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하거나 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책임지는 건데 예외적으로 을의 이름만 썼어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건 위임장이에요. 어쨌든 분류식행이니까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면서 위임장을 보여줬습니다. 위임장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나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한 거거든요. 그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매매계약서 매도인 난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본인을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명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자, 또 하나는요. 대리행위에 하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대리행위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 하자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여기 하자의 종류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의사 표시에 하자 또는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든지 어떤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법률 효과가 영향을 받을 때는 이거는 다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대리행위 할 때는 의사결정 의사 표시하는 사람 다 대리인이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이것도 다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런 문제가 생기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 즉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비진의 표시가 될 수도 있고
통종의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 있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따질 때도 대리인이 악이면 선의의 제3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이때는 전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요거 사와라. 딱 본인이 찍습니다. 요거 사와, 이렇게. 요거 사와라. 그리고 3억 이상은 주지 말고 적정히 거래 좀 해와라. 그래, 의사결정도 본인이 다 해서 얘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리 가갖고 얘한테 뭐 요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억에 파세요 라고 해서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특정한 법률행위가 위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민법 제116조 제1항이고 116조 제2항에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함에 있어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대리행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법률행위 요거 콕 찍었고요. 본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했잖아요. 이렇게 법률행위 한 경우에 이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 얘기는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대리인이 법률행위 한 경우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기가 조금 물건이 고장이 나갖고 뭐 다 뜯어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가서 이거 받고 이거 사와라 라고 하면서 3억 정도에서 적당히 가감해라 그러면서 이거 고쳐달라고 어떻게 고쳐줄 건지 그것까지 다 합의할 줄 알았는데 을은 가서 갑이 보고 온 물건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왔다는 얘기죠. 사오면서 현상 그대로 매매합니다 라고 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원래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함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까지 했다면 그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해서 이거는 대리인은 비록 몰랐어도 본인이 알았으면 본인이 알고 산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대리행위, 천명과 대리행위의 하자다 이렇게 나눠보는데요. 우리 책으로 가면 그게 나올 겁니다. 자, 현명주의가 먼저 나오죠. 현명,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가 현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는 거고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그래요. 제3자가 대리인에게 의사표시할 때도 야, 갑의 대리인, 을 이거 받아라 이런 식으로 현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현명이라고 하는 건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의 첫 번째 줄이 있고요. 이 표시의 의미다 라고 하는 건 본인을 위한다 라고 하는 뭐 관념의 통지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 나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 밑에 있는 나에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현실적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줄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두 번째 줄까지 줄쳐놓으시고요. 현명의 방식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무슨 행위라는 얘기죠? 분류식행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대리관계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합니다. 우리 분류식행이 나오면 항상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분류식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분류식행위가 나오면 우리 법률행위 종류에서 봤잖아요. 이거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돼요. 구두, 서면, 그리고 재판상 해도 되고요. 재판 외로 해도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상, 재판 외 다 가능하다. 자, 이게 분류식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현명의 방식, 분류식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만 줄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식 행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가면요. 대리인이 본인 자신인 것처럼 행세해서 법률행위 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본다. 라고 하는데 줄쳐야 될 거는 또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끝까지 다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판례는
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대리관계 표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만 기재했다 해서 그것으로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 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위임장을 갖고 다니면서 법률행위한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위임장 써줘서 내가 나에게 위임합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위임장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는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된 거예요. 상대방이 제대로 읽었든 안 읽었든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했으면 대리관계 표시가 된 거고 그건 현명한 겁니다. 현명은 왜 그래요? 분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대리권이 있다. 대리관계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만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현명주의의 예외에 그래요.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상법에 나와 있는 행위인데 뭐 우리 시험에 한번 12회 때인가 11회 때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자꾸만 등장하는데 상행위는 저기 편의점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있는 물건들은 다 주인이 팔겠다라고 이미 공시해 놓은 물건들이죠. 그렇죠? 팔겠다고 공시한 물건이야. 거기 이미 현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팔든지 아니면 여기 점원을 시켜서 팔겠다라고 공시해 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동대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상대방으로부터 의사를 수령하는 대리가 수동대리라고 했는데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해야 되죠. 여기에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이 이거예요. 이거 을 이름만 썼을 때 그럼 원칙적으로 을이 직접 책임져야 되고 여기는 대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책임지고 착오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115조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래는 을이 직접 책임을 지되에 갑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라고요?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위에서 봤던 위임장 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이 밑으로 설명 들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거 밑줄을 쳐놓고요. 위임장 제시라고 그냥 써놓을게요. 법조문에다가 115조 법조문에다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위임장 제시다라고 좀 써놓습니다. 115조입니다. 115조.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대리인의 능력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하죠.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손실이 생기든 이익이 생기든 그거는 전부 다 갑에 즉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이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어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 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에게 손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얘기는 그 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는 그냥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굳이 행위능력자가 아니다. 아니라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해줘야 돼요? 의사결정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대리인의 행위능력의 세 번째 줄 대리인은 효과 의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거 하나 정도 이렇게 줄쳐놓으시고요. 이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적용이 된다. 당연한 거죠. 예, 모두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117조의 적용 범위에 임의대리 동그라미 법정대리 동그라미 쳐놓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116조에 보니까 대리행위 하자예요.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그 의사의 흠결이 뭘 얘기하냐면 의사 표시에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의 흠결, 사기나 강박, 그래요. 저기 있잖아요. 사기나 강박.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이게 악이고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그 효과가 영향을 받으면 그는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건 의사 결정할 때 다 작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는데 제2항에 특정한 법률행위 거기 특정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지시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요거 두 개입니다.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하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나가는 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가 알고 대리인에게 지시했으니까 그로부터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그냥 본인이 감수하고 마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예외적으로 거기 지금 원칙은 116조 1항을 지금 적어놓은 거고 오른쪽 페이지에 예외는 116조 제2항을 적어놓은 건데 그 예외의 세 번째 줄 예컨대 거기서부터 좀 줄쳐놓을게요.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예컨대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통하여 그래요. 그래서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인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이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으면요? 지시가 있었으면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보완 좀 하시고요. 자, 넘겨보실게요.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리행위의 효과입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했답니다. 그 법률행위하면서 뭐 했을까요? 현명했겠죠. 현명했으면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에게 다 귀속이 돼야 됩니다. 주된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주된 효과는 권리의 변동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된 효과는 권리 변동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된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종된 효과, 부수적인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수적 효과다라고 하는 거. 권리 변동 말고 취소권이라든지 취소권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계약의 해제권, 그 다음에 하자담보 요구, 하자담보 요구 이런 거 다. 대리인은 법률행위 계약만 체결하면 끝나는 거고 나머지 취소, 해제, 하자담보 요구 이런 것들은 다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률효과 본인에게 귀속인데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거나 수령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 그래서 대리행위로 인해서 생긴 모든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고 담보책임, 취소권, 계약, 해제권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자, 그리고요.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는 원래 불법행위는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에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불법행위했답니다. 이건 본인이 책임질 일이 없죠. 이때 본인의 능력은 그랬습니다.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의사결정도 의사표시도 다 대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이 대리행위 할 때 특별히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뭐 예를 들어서 의사 무능력 상태라도 살아있다는 거야. 산소 마스크 쓰고 아예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재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살아만 계시면 대리인이 법률행위에서 모든 효과는 여기다가 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그 본인의 능력은 본인은 자신이 법률행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 능력자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맨 뒤에 대리행위 시에 뭐만 있으면 된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거 보이시죠? 그렇게 첫 번째 줄 줄쳐놓으시고요. 두 번째 줄 맨 뒷부분에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줄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리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복대리입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한 사람 더 있는 걸 복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인이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이다, 중복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대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저희가 그 민법을 공부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민법을 공부할 때는 이 복대리 할 때 이 복은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대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복대리다라고 하는 복 의미로 썼는데 이게 한글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자가 되는 과정에서 다시 복자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대리다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의미가 크게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그리고 대리인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본인 상대방 대리인이 존재하고 있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의 대리인을 다시 하나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갑의 대리인이잖아요. 을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의 대리인을 한 사람 더 선임합니다. 그런데 이거 선임을 할 때는 대리인이 알아서 선임합니다. 이때는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 행위할 때는 반드시 현명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좀 복잡합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만 썼다. 대리인이 대리 행위할 때는 현명해야 돼요. 본인 이름 써야 되는데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만 썼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는다. 그럼 이 행위는 현명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리 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대리 행위가 아니면 그럼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그냥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야, 나 대신 네가 가서 본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냥 수권 행위에 불과한 거고요. 이렇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복대리인 선임권이다 라고 해서 이걸 복임권이라고 하고요. 이 복임권은요, 저 대리인이 어떤 대리인이냐, 저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냐, 아니면 저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복임권의 범위가 조금 달라요. 임의 대리인이다. 그럼 갑이 을을 선임을 할 때는 병하고 법률관계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을을 선임했는데 을이 자기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A를 지 맘대로 선임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직접 감당하기가 힘들면 갑에게 얘기해서 내가 얘를 직접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실력면에서 아니면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사직을 하고 다른 사람 한가한 사람을 선임을 해야지 갑도 몰래 슬그머니 A를 선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불가합니다. 예. 복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언제 선임하느냐는 얘기죠. 이때는 본인의 승낙이 있다든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지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어디 외국 나갔다 왔더니 갑자기 무슨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에 다녀왔으니까 15일 동안 너는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라고 해서 우리 국가에서 붙잡아 놓고 안 내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대리행위는 해야 되는데 붙잡혀 있으면 내일 대리행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에게 큰 손해가 생기니까 본인에게 전화해서 대리인 바꿔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 본인에게 연락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방치하면 손해가 크게 생기니까 그때 다른 사람 시켜서 나 대신 가서 법률행위 좀 해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게 부득이한 사유인데 그럼 이때 본인의 승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본인의 승낙도 분류식 행위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승낙은요. 본인의 승낙은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명시적으로 복대리는 하나 선임해라 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묵시적인 승낙은 어떻게 간파할 것이냐. 묵시적으로 승낙을 했대는데 이것도 자 사무처리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치 않은 법률행위를 위임하면서 그러니까 을이 사무처리를 하든 다른 사람이 사무처리를 하든 누가 사무처리를 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일을 위임하면서 본인이 복대리 금지에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처리해도 되는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것도 까다롭게 본인이 네가 직접 하지 딴 사람 시키지 마라. 그랬으면 복대리인 선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누가 업무 처리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는 업무를 위임하면서 복대리인 선임에 명시적인 금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하지 않았다. 그럼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겠다. 반대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승낙의 범위를 정해주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승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복대리인이 업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똑똑한 자 선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래요. 선감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면 된다. 그래요. 똑똑한 놈 선임해서 감독도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일부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냐. 본인이 지명을 했대요. 복대리인을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을이 갑에게 아 내가 너무 바빠서 직접 업무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업무 보조자 한 사람을 좀 선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갑이 흔쾌히 그래 업무 보조자 한 사람을 선임을 하는데 그 대신 한번 A 시켜봐라 A. A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 조카인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애니까 A를 시켜봐라. 그래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이 본인의 지명받은 애가 똑똑해서 일처리 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애가 부적임자거나 아니면 불성실하대요. 그래서 손해가 생길 게 뻔하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본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거든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일부 줄어드는데 그때는 부불통해 책임이다. 우리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불통해 책임이다. 요것만 진다. 그냥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지명한 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해 놓고 나니까 애가 부적임자랍니다. 아니면 불성실하대죠. 불성실하대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생길 게 뻔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죠. 애가 부적임자입니다. 아니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생길 게 뻔합니다. 라고 통지를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해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의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해서 생긴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만 책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과 그 책임이고요. 그럼 법정 대리인은 그래요. 이 법정 대리인은 얘가 미성년자고 그 아버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법정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는 모든 분야에 다 능력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학을 전공했다 그럼 법학 쪽은 좀 모를 수도 있고요. 법학을 전공했다 그럼 공학 같은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법률적으로 어떤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 같은 거 선임을 하면서 굳이 미성년자인 대여섯 살 된 아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미성년 자녀, 즉 제한능력자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지으면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무조건 선임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판단해서 저 사람이 가장 적임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으로 그냥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그 책임이라는 얘기는 그 선임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정 대리인도 이 책임, 무과실 책임이 일부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도 언제 경감이 되느냐?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을 때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책임이 경감이 되는데 경감되는 정도가 어디냐? 선임 감독상의 책임 정도만 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임된 이 복대리인은 얘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왜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냐면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당연히 임의 대리인이겠지만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법정 대리인이 필요에 의해서 선임된 자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복대리인이 또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혹시 나오면 임의 대리인이니까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복대리인 또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은 본인을 직접 대리합니다. 그래서 혹시 상대방과 법률행위 할 때도 본인을 직접 대리해서 갑의 대리인, 그리고 그 대리인 A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갑의 대리인
A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그냥 바로 법률행위 하면 이 법률효과는 바로 본인에게 귀속이 되고 그래서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내부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만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고 대리인이 해고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또는 본인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지만 대리인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업무 지시를 받고 대리인의 대리권에 부종해서 복대리권이 같이 소멸할 수도 있어요.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를 한번 보시면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뭐였을까요? 사, 아까 했죠? 성, 파, 사, 원, 수 이거잖아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우린 앞에서는 그냥 대리인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법률행위 하는 애가 복대리인이니까 여기다가 복자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복대리인의 파산. 이 사망은 언제든지 본인이겠죠. 본인의 사망. 요거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는 을이 복대리인 A를 선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을과 A 사이에 즉 을이 A를 해고했다. 숙권행위의 철회는 그렇잖아. 을이 A한테 숙권행위 한 거잖아요. 숙권행위 철회는 을이 A한테 줬던 대리권을 회수했다. 숙권행위의 철회. 이거에 의해서 복대리권 소멸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했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해서 이게 없어지면 당연히 이것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복대리와 관련된 법률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복대리 쪽인데 복대리는 의의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해서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개념 있죠? 그거 좀 줄쳐놓으시고요. 이게 복대리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양쪽 가로 2번 위쪽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을 대리한다. 그 2번도 줄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본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뭐예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복대리인이 아니고 이건 직접 대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인이 선임돼도 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대리권이 소멸하면 이것도 같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 줄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쪽 가로 4번에도 복대리인은 그리고 두 번째 줄 임의 대리인이다 라고 이렇게 줄쳐놓고 나갈게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은 그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120조가 나옵니다.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그 밑줄 칩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밑줄 치면 그게 뭡니까? 임의 대리죠. 숙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된 거니까 임의 대리의 경우 그 얘기인 거예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즉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판례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가. 그러니까 우리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본인의 승낙은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승낙은 복대리인 선임에도 좋아라고 직접 얘기했지만 묵시적인 승낙은 어떻게 볼 것이냐.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치 않은 법률행위 위임하면서 복대리 금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 그러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장 넘겨보십니다. 뭐 오피스텔 이런 것까지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는 첫 번째 있는 판례 한번 볼게요.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올 것을 을에게 위임했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야, 내 부동산 가져가서 돈좀 빌려와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을이 직접 가서 병을 만난 게 아니라 을이 A를 선임해서 A로 하여금 병을 만나게 해서 돈을 빌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병, 정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응용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에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위임했고 병은 정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금원을 차용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면 을에게 위 사물을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갑이 을에게 야, 내 부동산 가져가서 대출 좀 받아와라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을이 가서 대출 신청하든 A가 가서 대출 신청하든 우리 그냥 사회 현실에 있어서는 누군지 어떤 사람이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거에 의해서 이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출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갑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 또 갑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나 이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을이 다시 이 사람을 선임했고 이 사람이 가서 대출 받아다가 을에게 돈을 줬답니다. 이 경우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 판례, 그거 하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121조 밑으로 내려가면 복대리인 선임과 책임에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과 책임이에요. 전조 규정에 의하여 임의 대리의 경우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그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다. 근데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한 때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122조에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과 책임인데,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무과실 책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완전하게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변호사 같은 거 마음대로 선임하고 그 선임에 관해서 손해가 생기면 무조건 다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 전조 1항에 정한 책임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그 얘기죠.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복대리인의 지위입니다. 자, 복대리인은 123조예요.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거예요. 갑의 대리인 을 그리고 대리인 A입니다가 아니라 갑의 대리인 A가 왔습니다라고 직접 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래서 거기는 1번에 있는 복대리인과 대리인 관계만 좀더 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지위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넓을 수 없으며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여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을 직접 대리하고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건 한 서너 번 얘기했습니다. 자, 한장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복대리인의 복임권이에요. 복대리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느냐?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니까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대리권의 소멸, 이거죠.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사성파 사원수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같이 소멸한다. 그래서 설명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 29회 문제 나왔던 거 보면요. 다음 중 틀린 건데요. 거기 2번에 보시면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거지 대리인을 대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리인을 대리한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무권 대리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대리행위한 거고요. 무권 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이냐, 그거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